저는 지금 러닝을 뛰러 나가려고 합니다.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보내주신 새로운 나이키 러닝화와 함께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국보역 뒤로 또 나가서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도 좋고 러닝 뛰기 딱 좋습니다. 오늘은 한 5km에서 8km 그 정도 사이로 좀 뛰려고 합니다. 국보역 뒤로 나가서 제가 또 뛰는 러닝 코스가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러닝 뛰기. 이번 주에 이제 개인 운동하면서 좀 웨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쉬는 동안은 유산소를 좀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. 러닝 가볍게 뛰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둘기 너무 많다. 돌아가야겠습니다. 와, 비둘기 섬뜩하네요. 패스. 다시 반대로 돌아갑니다. 이제 인터벌을 좀 뛰려고 합니다. 여기 봉에서 저기 끝에까지 한 50에서 60m 정도 돼 보이네요. 그래서 갈 때는 좀 빠르게 뛰고 올 때는 조깅으로 천천히 이렇게 10개를 뛰도록 하겠습니다. 딱 여기 나무에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이제 돌아갈 때는 천천히 조깅을. 저는 이제 다 끝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. 습해서 그런지 땀이 엄청 많이 나네요. 와. 저는 5km 뛰고 인터벌 10개 뛰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좀 땀을 흘려놔야 개운해가지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저는 들어가서 씻고 또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엄청 습해. 장난 아니야. 땀이 와. 이거 짜면 한 바가지 나올 거. 하지마. 하지마. 안 하죠? 안 돼. 빨리 화장실로 들어가. 안 해버린다. 바로 씻으러 들어가. 거기서 안 거기서 벗어. 여기서 화장실. 안 해버린다. 아, 들어.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니다, 여기 맞나? 아, 여기다, 여기다. 야, 아는 척. 여기 맞다, 여기 맞다. 대박 무거워. 화이팅. 짐 엄청 많아. 오늘도 짐꾼이다 나는. 어, 예쁘다. 도착! 울놀이하러 도착! 예. 아, 너무 시원해. 예. 빨리 들어봐. 어? 나 불안이 없는 끼게. 와. 너무 시원합니다, 지금. 와. 자기 트레이닝 제대로 하는
어때? 내 좀 물어봐? 아니 어제 요즘 등 운동 좀 빡세게 했는데 아니 오 냄새 맛있겠다 좋다 이거 볶음밥 다리 네, 딱 이걸 노리고 나는 계란 두 개 역시 물놀이 하고 나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침에 런닝 뛰고 와서 제 도시락 만들었는데 와 너무 맛있네요 오늘 메뉴는 오리 볶음밥 오리 현재랑 뭐 김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양파 제 볶음밥도 잘하거든요 너무 맛있네 먹을 거지? 있으면 먹죠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어 이거 하나? 이거 하나? 하나면 되나? 아 그러면 이거 하나 다른 거 하나를 시킬까? 됐어 하나 이거는 크레스트 와이프랑도 먹는 거 같아 아직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맨날 여기 보면은 막 사람들 줄 엄청 많이 쓴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 부산에 두 개야? 여기랑 거기? 원래 여기밖에 없었는데 저기 서면에 생긴 지 오래 생겼다 그거요 와이프랑도 아직 안 온댄데 황준호랑 오다니 뭐래 내가 더 안 좋지 왜요? 형은 와이프가 있잖아 넌 없잖아 인자 근데 형님이 형 집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내보낸 거 아니야? 저 만나고 오라고? 혼자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? 뭔가 그런 거 같아 갔다 오래 와.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시켜 먹는 거랑 달라요 짤짤 때 먹어야 돼 남자 둘이서 피자 두 판 다 먹었습니다 동수 형한테 열조 간다고 원래 그 피자를 먹고 화장실로 급히 떠났습니다 광준호 어쩐지 많이 먹더라 준호랑 먹고 자기 생각나서 내가 사왔다 최고 자기가 하도 먹고 싶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더워서 먹을 갈 생각도 못했는데 웨이팅할 생각이 좀 식었을 수도 있어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었나? 돌려 먹어야지 치즈가 왔는데 대박이야 진짜? 일어나는 게 맛있어 맛있어? 응 거기서 먹으면 더 맛이 안 돼 치즈 막 떨어져가지고 맛있어 많이 드십시오 준호가 줄 서서 기다린 거야? 나 좀 늦어 당근 거래하느라 좀 늦어서 고맙네 덕분에 도착했는데 딱 타이밍이 준호 딱 들어갈 때 이러더라고 그래서 준호가 아 형 딱 맞춰서 왔네요 이러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오래 입구로 들어갔더니 딱 준호밖에 안 남았더라 준호 들어갈 차례더라 준호야 고맙다 오늘은 와이프랑 장수 돼지국밥을 먹으러 갑니다 와이프가 오늘 수육을 먹고 싶다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였나? 내가 먹는 거 근데 수육 진짜 맛집이야 진짜 맛있어 수육에 국밥 한 그릇 맛있겠다 벌써 배고파 이렇지 맛있겠다 오늘은 안 덜어 먹고 그냥 뚝배기채로 먹겠습니다 뚝배기채로 먹으라니까 먹을 줄 모르는 거
나처럼 이렇게 뚝배기 쳐도 돼. 어우 뜨거. 자르고 턱을 당기고 이거를 들고 왔다 왔다. 그게 뭐야 자기야, 안 봤어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봐봐, 이게 둥지 자세잖아. 어. 여기서 귀까지 돌리고 그 귀 옆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아 이렇게 턱 당기고 그래. 이거 거북목이랑 그거 된다고? 그분도 승목은 자기 안 본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대충 봤어.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역시. 원래 홀리 생기 전에는 맨날 군것지 맨날 하고 거의 과자 하루만 이거. 먹은 날이 없지 않았어? 안 맨날 하루에 한 번은 과자 먹었어. 맨날 자기 아침 먹고 막 점심 이럴 때 이제 생각도 안 나서 그냥 군것지 막 땡겨서 빵 같은 거. 어, 다른 게 땡겨? 프레치 먹고 싶다. 그 고소하고 짭짤한 게 있잖아. 그냥 담백한 맛. 어. 어디 파는 데 없나? 그냥 다 한국으로 팔아. 뭐 들어가 있고 하니까. 그냥 그 본연의 맛이 있는. 그 진짜 맛있었어. 한참 빠져가지고 아침에 빵 돌아가고 상추 넣어서 거기다 다시 가서 살고 싶다. 여기 날씨가 딱 여름 날씨가 좋은데. 맞아. 겨울에는 너무 해가 없었고 심각하게. 근데 비가 좀 비 오는 날이 좀 여름에 갑자기 쏟아졌잖아. 어. 그냥 폭우처럼. 그 딱 더울 때는 딱 한 1, 2주 말고는 또 그래도 좀 선선해지고. 진짜 100년 만에 같이 와이프랑 구포역에 나옵니다. 홀리 임신하기 전에는 같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구포역 뒤에 가서 러닝도 뛰고. 홀리가 엄마 닮아서 건강해지겠구만. 엄마가 운동 많이 해서. 엄마 안 크는 거 아닌가 몰라. 그래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홀리도 더 건강해지겠지. 순산하는 거 아니야? 그랬으면 좋겠다. 제발 순산해서 쏙 나오기를. 최고의 걱정도. 우리 홀리 엄마랑 운동 열심히 하세요. 순산하세요 우리 홀리. 엄마 아닌데게 바로 1초 컷 하세요. 그랬으면 기대 안 한다. 점점 이제 커가면서 얼굴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. 김동수 주니어니까 기대하지 마. 기대는 안 해. 그래도 혹시 몰라 기적이 태어날 수도. 자기 닮아서 기적이 태어날 수도 있어. 괜찮아. 나도 나름 어렸을 때는 이뻤었어. 뭐래. 나이 시대였잖아. 뭐래. 어렸을 때 나 이뻤었어. 괜찮았어. 나름. 커가면서 이렇게 변해서 그렇지. 자기야. 자기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마. 양심이 없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는 아침에 개인동을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조금 비가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오늘부터 좀 비가 올 것 같네요. 그래서 오늘 좀 날씨가 흐린데 아침에 나와서 하고 오전에도 오늘은 좀 나가서 뛰고 이제 공을 차고 뭐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제 보강 운동 같은 거, 이제 스프린트 뛸 때 그런 자세나 무릎 올리는 거, 스텝 이런 훈련을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. 오늘 할 거는 일단 사다리가 필요하고 밴드 같은 게 필요한데 밴드
크로스가 너무 약해. 일단 확실해? 누구 오피셜이야? 그거 누구 오피셜이야? 선이 형 조만간 너보다 빨라질 것 같아. 아 왜 선이 느리잖아. 너 정도는 이겨. 진짜로. 골키퍼들 볼 컨트롤, 패스 이런 빌드업 훈련을 하고 있네요. 야 그걸 맞추는 건 심했다. 이동 컨트롤, 패스까지. 근데 갈라진 거 없어요? 어? 머리 잘랐네. 다운펌 했네. 근데 너무 약한데? 근데 외모가 너무 약해. 네. 진짜? 어. 개성도 차트여라고 해서 잡아오네. 진짜로? 네. 아, 근데 민승이. 아, 계속 왜 이러냐? 민승이 어떻게 보면 괜찮게 생겼거든?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허리멍텅해. 이게 다크서클이 너무 많아. 19살 아니잖아. 19살 맞아? 진짜로? 05냐? 05 아니야? 05? 05? 와, 나랑 10년 차이나? 내가 95인데. 와. 솔직히 민승이는 내가 이길 수 있어. 에이, 진짜 매약했다. 아, 야, 너무 약해 민승이. 보이죠? 30번, 30번 시작. 너무 느린데? 야야 뭐하는거야? 잘했어? 예? 한거야?